네, 안녕하세요. 우승만축입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종로구 청운동 현장의 욕실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요, 지금 현재 욕실 부분에 그 벽에 두 개가 지금 현재 보여지는데요, 우선 여기에 대한 스토리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공사 전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가 원래 이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현재 보여지시는 이 벽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 샤워실하고 변기 정도가 놓여져 있었고요, 오른쪽 구간에는 그냥 노출로 세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은 이제 셀프로 공사를 하신 느낌이 들어요, 그 전 사진을 보시면. 왜냐면 벽체 타일 마감이나 뭐 공간 자체가 약간은 이제 엉성하게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전체 다 전면으로 뜯어서 고쳤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소개를 제가 드릴 때, 특히 아파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제가 강조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위생성. 예를 들자면 이제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면 대부분 좌변기, 세면기, 샤워 구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지는데요, 저희도 이제 이 공간은 처음에는 당연히 고객님한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보여지시는 이쪽에 이제 문을 내서 들어가서 좌변기, 세면기, 샤워기 순으로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공사를 하면서 여기 주방 부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었는데, 천정이 보강하고 단열하면서 위에 상부 공간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수직으로 굉장히 높아진 이 공간을 과연 평범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벽지 내부가 실제로 그 타일 같은 걸 철거하고 나니까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에 추가적인 그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철거 이후에 고객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분리형 화장실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왼쪽은 이제 현재 좌변기 공간이고 전면에 세면대, 오른쪽 측면에는 샤워하는 곳입니다. 분리형 욕실을 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많은 분들이 보통 한 사람이 쓰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나마 제안 드리는 게 이제 세면대 정도 밖으로 빼서 좌변기하고 샤워 구간 정도만 안으로 넣어놓고 세면대는 밖으로 빼서, 적어도 이제 외부에서 손 씻는 분들은 좀 외부에 손을 씻고 또 손 씻으러도 좀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렇게 편리하게 접근성이 좋게끔 외부에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아예 완벽하게 다른 시도로 샤워하는 곳도 따로, 그 다음에 변기 있는 곳도 따로 해서 실제 바쁜 오전 시간대에 사람들이 각각 쓸 수 있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보통 아침에 이제 한 7시부터 9시 사이 출근 준비하거나 등교 준비하시는 경우에 일반적인 가정집들 보시면은 화장실이 하나인 경우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역시나 여기도 평형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한 20평형 정도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4인 가족이 만약에 사신다고 가정을 하면 한 사람이 화장실을 사용하면 분명히 세 분은 좀 이렇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한 대로는 이제 전면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전면대는 세면대 구간으로 배치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육각 타일에 검정색 매질을 넣어서 포인트로 타일 시공을 하였고요. 예, 보시다시피 천정이 엄청 높죠. 그 다음에 세면대 뒤쪽으로는 이렇게 젠다이를 만들어서 이제 어떤 일정한 제품들 올려놓으실 수 있게끔 했고요. 세면대 주변은 아무래도 물이 많이 튀기 때문에 세면대 주변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판은 인조대리석, 주변은 타일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납 공간까지도 빼먹지 않고 하부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드렸고요. 네, 이렇게 이제 세면대 구간이 하나가 있고요. 우선 이제 왼쪽부터 보여드리면, 자, 왼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좌변기 공간입니다. 바닥은 이제 베이지색 계열의 300에 300각짜리 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상부는 600에
300짜리 타일로 시공을 했는데 좀 다른 점은 보시면은 허리선 기준으로 해서 바닥에서 1200 정도 높이까지는 타일 시공을 했고요. 그 상부는 현재 저희 그 보시면 포인트로 색깔을 줬던 도어 색깔하고 비슷한 계열의 페인트 작업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세면대가 놓여져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세면대가 있고 상부장 위에 환풍기까지 설치를 했고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화장실 같은 경우도 바닥 청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외국에 이제 호텔을 가면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자변기 공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 공간을 설계하면서 바닥을 마루로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 정서상 꼭 화장실 같은 경우는 꼭 청소를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좌변기 바로 측면에 혹시나 한 번씩 물 청소할 수 있으면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배수구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실 거고요. 정말 가끔 청소할 때 그래도 물로 청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시면은 청소 건도 설치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네. 보시면은 이제 성인 남자 한 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요. 아마 이제 많은 분들께서 혹시나 이 형태의 디자인을 시공하실 때 어떤 공간에 대한 치수 개념이 없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가 이번에 시공했던 거에 대한 치수를 공개해드리면 현재 가로폭은 보시면은 실제 내부는 81cm를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인 동선은 이렇게 이제 현재 보시다시피 도어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도어가 열리는 공간이 충분히 앞쪽에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앉았을 때 이제 발이 있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려고 하면 이 공간 같은 경우는 한 1500 정도 확보한 것 같은데 한번 줄자고 재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수직은 1500 정도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가로 800에 세로 1500 정도 공간이 만들 수 있다면 이렇게 분리형 좌변기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런 공간에서 도어 사이즈를 간혹 설치하실 때 좀 크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그 사람이 다니기 위해서는 도어는 작아도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예, 문 틀까지가 600입니다. 60cm. 그러니까 60cm면 실제 도어는 더 작아요. 도어는 보통 이러면 530 정도 나올 건데요. 535. 예. 보시다시피 535여도 제가 지금 이렇게 촬영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은 공간을 설계할 때는 이런 작은 치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가로폭, 세로폭, 그 다음에 문의 넓이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는 실제 매번 공사를 하면서 그 치수들을 좀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또 더 좋게 다음 사례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포인트로 한 가지 더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실제 이제 도어가 달리면 보시다시피 상부에 자그마하게 유리를 넣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좌변기 공간도 도어가 있지만 자 샤워하는 곳 오른쪽 측면에 샤워하는 곳도 이렇게 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간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딱 들어와서
화장실을 간다라고 했을 때 어? 들어와서 왼쪽에 어플이 켜져 있네 사람이 있구나 오른쪽에 어플이 꺼져 있네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끔 굳이 이제 뭐 체감적으로 누가 있는지를 이렇게 불빛만 보고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상부 쪽에 유리를 내서 사람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불 같은 걸 껐는지 안 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샤워하는 공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번에 오른쪽 공간입니다. 보시면은 내부 사이즈는 자변기 공간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네,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는 당연히 샤워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체 바닥부터 까지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한번 쭉 같이 볼게요. 보시면은 바닥도 역시 베이지색 계열의 300에 300각짜리 타일을 썼고요. 벽은 600에 300짜리 화이트 타일을 시공을 했습니다. 이 공간은 수직적으로 이 실제 가로폭과 세로폭은 정말 최소치수로 시공을 하긴 했지만 층고가 높다 보니까 이 샤워 공간이나 자변기 공간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그렇게 좁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층고가 높으면 큰 강점이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부 공간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 자체는 실제 한 사람이 샤워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이고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좌우로 돌려도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사용성에서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샤워 구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같이 봤고요. 욕실 부분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